나는 집에 졸라 빨리 가고 싶다. 술 잘 드세요? 잘 못해요. 잘 못해? 그럼 저희 템포에 맞추지 마세요. 네. 그 자식 나온 거야? 아, 나? 나 요새 잘 마셔. 술 잘하냐고 물어보고 못 마신다니까 저희 템포에 맞추지 마세요. 저희 템포에 맞추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마실게요. 근데 내가 지금 PM 하는 게 그게 취업 연계가 헤헤헤. 그래, 그 사람은 어 나비 잘 됐네. 오케이 오케이 얘기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공부하겠다고. 다음에 안 만나면 아 번데이트 진짜 오랜만이다. 형 전에 형 처럼 생겼다 이제. 잘 먹는다. 형 이준이 형. 진짜 유식해지. 잠깐 들렸다가 호텔 칵테일 마술 한 여자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을 마음 먹었던 사람 말을 못 들어주겠느냐 했는데 참 온도 지진이었지. 선택고 가장 먼저 그의 발이 되었던 말은 저도 심장 뛰는 시리즈 명장면. 이렇게 홈피스에다가 워커신을 걸어서 검은 양말 아저씨 같네. 검은 양말 신어줬고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맥주 주세요. 가슴에 딱 닿고 대박. 그리고 살짝 핸드폰 이쪽으로 쓸어. 그리고 발끝을 밑에 맞춰보자. 어 맞았어. 어 그러면 찍어. 어렵다. 이게 찍새의 삶인가? 보자 선혁아. 맞아 맞아 이렇게 찍는 거야 알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100만 장 찍는 거야? 보자. 그러니까 나를 중앙에다가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디오를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중요하지. 너가 이제 건물 이 코끼리를 찍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누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치? 보자. 찍는 내가 더 부끄러워. 내가 안 부끄러운데 왜 네가 부끄러워? 내가 너무 싫어. 인플루언서의 삶? 난 확실히 반종은 못 되나 봐. 왜? 너무 좋지 않아? 네. 야, 왜 우리 이런 데 맨날 안 데리고 오냐? 부끄러운가 보지. 부끄러워? 뭘 안 됐고 안 됐고 이 행복한 웃음부터 잘못된 거야. 너는 틀렸다 얘. 아니 딱 봐도 맛있게 생기지 않니? 박스만 봐도? 이 포장만 봐도?
난 너무 기쁜걸? 잠깐만 저건 못 봤다. 저 꺼봐 정말. 오늘은 백의 민족처럼 오 화이트를 입고 갔다 올게요. 피부 화장하기 싫었고 피부 화장 안 했고 그냥 이러고 갔다 올게요. 가기 싫어. 안녕. 나 며칠 전에 롱테이크 요거를 그냥 우연치 않게 구매해가지고 써봤는데 이 트리트먼트가 진짜 그 르라보의 상탈을 정말 상탈 냄새를 정말 잘 구현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향이 너무 좋고 오래 지속이 되고 이렇게 뭔가 단 이렇게 머리 씻고 나서 그냥 힘 말릴 때만 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날 정도로 지금 손에 김밥 냄새가 많이 나네요. 간장 냄새가 좀 나는데 손 다시 또 씻어야겠다. 아무튼 이게 지금 완전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거 큰 거 해가지고 지금 세트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박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금 애교살을 맨날 그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날씨가 덥고 하니까 막 이 섀도우가 막 없어지 증발을 하더라고요. 막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제가 요새 좀 스웨리 걸처럼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런 붓펜 타입의 그런 애교살 라이너 이런 걸 하나 샀습니다. 약간 요런 요새 요런 이렇게 튜브랑 같이 요새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산 거 이렇게 이런 거를 구매해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핑크 스커트에 핑크 신발 신고 갈 거고요. 이렇게 이 가방 잘 휘뚜루마뚜루 잘 메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도시락이랑 막 이런 것들이 다 잘 들어가서 한아름 싸고 가기 딱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안녕.
카메라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카메라 충전기라도 샀고, 제가 좋아하는 폰타나 크림 소스를 넣습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먹기가 진짜 좋아요. 최시 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밥인데 저희 언니가 여기로 시킨 것 같습니다. 자라입니다. 핑키핑키한 자켓을 하나 샀습니다. 완전 매니시 자켓이라서 완전 오버사이즈 이고요. 약간 어깨 보면은 저 어깨 여기 있는데 이만큼 오버사이즈. 요거는 스커트입니다. 완전 무겁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거기 디자인 같아요. 부엉이 브랜드. 부엉이 브랜드. 거기 디자인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옥스퍼드 셔츠 반팔을 샀습니다. 사실 이 색깔이 저한테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얼굴테가 막 죽이는 색인데 딴 색깔이 없다고. 이 화이트 있었으면 참 예뻤을 텐데. 아무튼 옷 모양이 예뻐요. 이 뒤에 이렇게 주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주름이 되어 있고, 구겨진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있는, 그리고 앞에 포켓 디테일이 있는 그런 거를 구매를 해봤고요. 요새 너무 잘 쓰고 있는 벤튼 샴푸. 이거 너무 좋다. 내가 무슨 책 읽는지 너무 잘 보여서 북커버는 해야겠어. 됐네. 북커버는 해야겠어. 붙여야겠다. 이렇게 이중지를 좀 써야겠다. 오늘은 여기 니트에다가 롱치마 이렇게 입고 갈게요. 이게 왜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나냐? 여기서부터 트임이 풀려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만두? 크림치즈 만두가? 추가했어? 어. 크림치즈 만두 같은 거. 맛있다. 안 맵고 괜찮네. 오늘 그래 줌바 안 가는 거 봐. 어디 갔다? 줌바는 언제 가면? 응? 왜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하고. 너무 부럽다. 갑자기 먹다가. 보여주고 싶었다, 나의 줌바를. 영화인 것 같아. 외부 강사가 오는 것 같아. 와, 진짜 맵다. 이거 진짜 오리지널 맛 매운 한 통 다 먹는 애들 진짜 대단하다니까. 좀 진정한 거 같다. 너무 매워요. 내가 이제 스튜디오까지 이제 어떻게 하고? 아, 안 되겠다. 기다려봐. 우유 같은 거 없나? 아, 되게 또 이런 걸 되게 많이 사놓더라. 멸기도 유라서 오래 먹을 수 있거든.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이 보면 짜증이 난다. 아, 예스! 나도 좀 동의. 개동이. 나는 그거 확실한 동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 이미 결정 내린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 아니잖아. 결정 번복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아니. 결정 번복러잖아. 잠깐 동의.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이 휘둘리고. 예스. 왕동이. 왕동이. 잘 휘둘리잖아. 아, 근데 내가 회사에서는 그렇게 좋아. 회사에서 일이 있을 때 그랬잖아. 아, 근데 ISFJ. 그래. 항상 이거 나온다.
아니, 그 제일 것 같아. 내 양이랑 79%. 나도 그래. 들어왔는데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 그리고 속바지를 입고 갔는데 옷을 벗다가 잠가. 그래서 한쪽만 팔을 이렇게 내밀고 이거 일어났더니 치마가 졸라 배까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사각반주를 입고 사각반주는 그냥 속바지야? 속바지 깜짝색 사각반주. 근데 엄마가 그걸 사진 찍었으면 그걸 내 광경을 봤을 거 아니야? 엄마 봤어? 엄마 봤겠지. 왜냐면 그리고 아 이불 덮고 있으면 모르지. 아 이불도 안 덮었어. 그래 에어컨 틀어준다고 방문 열어놨잖아. 그럼 지나가다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쌍욕을 했겠어. 그럼 너는 만약 결혼을 하면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 술 먹고 술 먹고 그렇게 아무 때나 너도 이해하잖아 이거를. 이해하지. 이 상황을 이해를 하잖아. 너무 이해하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너무 이해하지.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네. 서로가 오케이 한다면. 아 그리고 그날 횟수를 일단 서로 정해야지. 한 달에 뭐 세 건. 한 달에 세 건? 어. 무슨 소리야? 한 달에 세 건은 가능하다. 주중 주말 포함해서. 오빠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어. 언니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 저 방에서 그냥. 사진 찍어라 그러고. 그래 나중에 결혼 기념일 돌려봐. 누구라? 오빠라. 그리고 Beautiful Night. 그 노래. 그 노래 틀면 슬라이드쇼 포토카드 제작 입간판 입간판 세워 여기다 누구든 펴놔. 난 종이를 줘. 응. 근데 땡큐 잘 먹을게요. 한 번이야. 오빠 괜찮아? 아 오빠 바지에서 그래서 내가 그 근데 그게 최시 땡으로 돼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뭘 내가 근데 뭘 많이 시키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 뜯었다. 근데 나이키 바진 거야. 근데 보 사이즈 보니까 X라진 거였어. 어? 최시화가 잘못 시켰고 내가 언니한테 잘 입을게. 이걸 다 먹어 보는 거야? 되게 쬐끄만해. 원래는 크게 빨았는데 지금 저기 뭐야? 그치? 원래는 했지. 그게 500ml인가 그럴 거야. 뭔? 아 약간 향이 증류수. 근데 되게 깔끔하대. 증류주 같네. 약간 그거 같아. 쌀소주. 아 뭐 진로일 그런 거? 아니 일본 술 쌀소주. 아. 그 똥 비장클리어? 어 비장클리어 같은. 어 쓴데. 와 쓴데? 24도야? 24도야 쓰지. 근데 첫 딱 입이 향이 팍. 근데 깔끔하진 향이... 않는데? 네가 소주를 싫어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약간 잔여감은 없긴 하다. 뭔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돌진 않는데? 아이 술지 새끼. 그래갖고 무슨 한 잔을 달라면서 그냥 이거나 나나 마시지. 나오 싶어. 어우 대답 되게 특이하네. 나오 싶은 사람. 이건 내 워커하고 미안해.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 고양이. 어?
썩을 너무 많나? 그래도 어차피 물기니까. 여기에 썰어놓은 파프리카랑 파프리카들이 있어서 색깔 고명 겸 올릴게요. 오케이. 국자바를 올려서 모자를 쓰고 가야겠다. 왜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나가려고 했는데 아, 뭐가 이렇게 잔뜩 보이냐? 왕새치, 나초, 매사랑 오징어치, 그리고 프렌치 파이, 어? 피클 하나 샀어요. 이렇게. 원래 저랑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아, 그렇네. 원래 자세가 좋았는데 원래 좀 이렇게 잘 잡았는데.